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를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선포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인지 요즘 수소 에너지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여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소 발생량이 많은 도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가요? 네,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라는데요. 뭐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수와 전남을 우리나라의 수소 중심 도시로 만들자는 선포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열린 선포식에는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산단의 수소 관련 기업과 한국전력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고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수소 경제, 수소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라남도 우리 여수시가 선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전라남도는 광주를 수소에너지 연구개발 거점으로 삼고 서부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 생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부에서는 여수산단의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한편 산단 인근을 수소연료전지 부품 특화산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국가 수소경제의 든든한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산단 인근에 관광시설과 연계한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산단 인근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와 휴양관광시설 연계해서 생활융합단지 두 곳에 수소 시범지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9개 석유화학업체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는 전국 2위 수준이지만 대부분 공정과정의 재활용에 잉여수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수 역시 공정에서 얻는 수소를 재활용하고 있어 부생수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부생수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 수소, 이제 그린 수소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그 좀 우리 광주 전남의 좀 아이덴티티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방향이 맞는 거죠.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